밥하기보다 쉬운 떡 만들기 호박꼬지 찰시루떡. 앞전에 생쌀로 만드는 밥솥 반찰시루떡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믹서기의 분쇄 기능이 없이 믹서 기능으로 생쌀을 갈아서 만드는 오븐 호박꼬지 찰시루떡입니다. 이 레시피로 오븐에서 구워도 되며 지난번처럼 밥솥이나 찜기에 구우셔도 된답니다. 밥솥으로 간단하게 팥꼬물 만들어 맛있는 팥시루떡 쉽게 만들어 보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호박꼬지 30g, 물에 조물조물 두번 정도 씻어줍니다. 오래 불려두면 물렁해집니다. 씻어서 물기 짜고 원당 한 스푼 넣고 버무려 둡니다. 팥 300g 씻어줍니다.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1분 정도 더 끓이고 끕니다. 끓인 팥물은 버리고 한번 헹궈줍니다. 밥솥에 팥 넣습니다. 물 600g, 소금 3g, 밥솥에 넣고 일반 밥 모두 치사로 30분 굽고 완료되면 뚜껑 열지 말고 10분 더 뜸들입니다. 팥꼬물이 너무 쉽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밥솥으로 팥빙수 팥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푹 쪄서 팥 앙금도 만들 수 있으니 여러 가지 활용해 보세요. 섞기만 해도 잘 으깨집니다. 절구로 으깨서 가루를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통팥 씹는 식감이 좋아 저는 그냥 사용할게요. 20cm 정사각 틀입니다. 종이 호일 깔아줄게요. 틀 크기에 맞춰 선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선을 자르고 두 장을 깔아줍니다. 찹쌀 6시간 이상 불립니다. 현미 찹쌀은 13시간 이상 불립니다. 이번에는 분쇄 기능 없이 믹서기에 물을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믹서 기능으로 쌀을 갈 겁니다. 찹쌀 367g, 불린 찹쌀은 사용하기 직전에 체에 받쳐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 충분히 물을 뺍니다. 소금 4g, 설탕 20g, 설탕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셔도 됩니다. 농도를 보면서 물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총물 98g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70g 정도 넣고 갈아보고, 되직하며 물을 조금씩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곱게 갈아줍니다. 원당 뿌려줍니다. 반 스푼 정도 뿌렸습니다.
팥고물 빈틈없이 뿌립니다. 300g에서 반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당 골고루 뿌립니다. 소금 간만 된 팥고물이라 설탕을 넉넉히 뿌리면 맛있습니다. 앞뒤로 반 큰술씩 뿌렸는데 달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더 뿌려주세요. 찹쌀 반죽 반만 붓습니다. 농도가 걸쭉한 상태입니다. 오븐은 구우면서 수분 손실이 있어 오븐에서 구울 때는 이 농도보다 좀더 묽게 해주세요. 살짝 반죽 자국이 생기며 주르륵 흐르는 정도가 좋습니다. 찜기나 밥솥에 찔 때는 이 정도 걸쭉한 농도로 해주세요. 호박꼬지 1cm 크기로 잘라 뿌립니다. 남은 반죽 위에 덮어줍니다. 윗면 잘 정리합니다. 남은 팥고물 뿌립니다. 원당 1큰술 뿌립니다. 취향에 따라 조절하세요. 설탕이나 알룰로스 등 대체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분을 가두기 위해 은박호일을 덮어줍니다. 우녹수 오븐 170도에 40분 구웠습니다. 오븐 안의 온도계는 170도일 때 185도 정도였습니다. 오븐마다 온도가 다르니 자기 오븐 온도 확인하세요. 맛있는 팥시루떡이 완성입니다. 오븐떡은 처음에 팥이 조금 마른 느낌이 있습니다. 식히고 밀봉 보관하면 촉촉해집니다. 찰떡은 완전히 식혀서 드시면 좀더 쫄깃해집니다. 틀에 닿아서 마른 부분은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쫀득쫀득 맛있는 호박꼬지 찰 시루떡입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떡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생쌀을 바로 갈아서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도 적고 떡이 촉촉하고 더 맛있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